임창정 씨랑 이제 서하얀 씨. 부부. 예. 궁합이 좀 어떤지. 여자를 너무 잘 만났지. 참 현명한 여자를 얻었다. 그리고 나이는 굉장히 어리지만 나이답지 않게 굉장히 어른스러운 사람을 만났다는 거지. 요번에 그 임창정 씨가 조금 안 좋잖아요, 지금. 안 좋아? 굉장히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힘들 거야. 아, 그래요? 많이 힘들지. 금전적으로, 사업적으로 모든 게 지금 무너지는 형국이니까. 뭔지 모르지만 관제, 법적인 것도 좀 뜰 것이고. 법적인 게 굉장히 크게 작용하겠는데. 뭐 주식 관련돼서 뭐 잘못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 결과 같은 건 아직 안 나왔거든요. 그 친구 운세대로만 본다면 조금 안 좋게 작용이 될 것 같고. 그래도 어떻게든 위기는 모면하겠다. 그럼 서로 궁합은 좋아요? 썩 잘 맞는 궁합은 아닐 거야. 근데 아이들이, 애기들이 그걸 커버를 해주거든. 아이를 빨리 참 잘 낳았어.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굉장히 궁합적으로 좋지 않은 궁합이긴 하지만 아이가 그거를 갖다가 두 사람의 안 좋은 궁합을 갖다가 좋은 궁합으로 바꾸는 형국이고 아니면은 좋게 이어주는 형국이니까 아이를 참 잘 낳았어. 그리고 그러면 이제 임창정 씨는 조금 복귀 같은 게 가능할까요? 복귀는 가능하지만 원체 그 친구도 인맥이 많을 거야. 팔방 미인인 친구니까 50여 년 살아온 인생에서 아마 가장 크게 힘든 뭐 쓰나미를 만나지 않았나 싶네. 그래도 어찌됐든 돌파는 될 거야. 참 마누라 잘 얻었다.